다음은 생생정보와 채용정보입니다. 천안시청 검도팀이 해남군 땅끝기 동계 전국 실업검도대회에서 개인전 우승과 7인조 단체전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 8대 김기영 총장이 취임식에서 받은 쌀 500kg과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병천면에 기탁했습니다. 천안시 선거 라이온스 클럽은 10일 소외계층에 전달해달라며 50만원 상당의 떡국떡 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태영기공이 동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232세대에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한우협회 천안시 지부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사용하라며 60만원 상당의 한우 145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천안시 신방동 새마을 부녀회는 어르신들의 목욕 봉사와 점심 대접을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주식회사 베스콘에서 생산설비원과 검사포장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세스코에서 방역원을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우체국 시설관리단에서 건축설비 기술자를 모집합니다. 브레덴코에서 제빵제과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버마비즈 플랫폼에서 의류제품 검품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